이쯤이야? 돌리는 대로 돌려. 오지랖을 때 부려지. 누나가 저기 왜 올라가? 내 것. 아, 오케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온데? 자, 준비할까요? 오늘의 MVP는 태원이에요, 이거. 아이씨, 그런데 이거. 방금 뭐 한 거야? 하는데 아직 갈 데가 아닌 것 같아. 무슨 편으로 힘들었네, 진짜. 앞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가. 이러는 거 갑자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약간 너 강선아도 약간 강수지 선배님 옛날의 모습이 있다. 보랏빛 향기. 담긴 거죠? 그런 느낌으로? 너무 잘하시는데, 감독님. 머리표가 있었어. 오늘 4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세트가 첫 촬영이고 연습이 굉장히 근사하네요. 아니야. 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약간 조금 익살 느낌 약간 좀. 아. 이걸 주면 위험해 보여. 선배님한테 눈빛을 발사하는 거. 강원이가 이제 아빠 때문에 아빠 구름 안 돼. 다음에 아빠 혼자 계시잖아. 아, 그 위치로. 선배님도 그냥 솔직히 구름 안 돼 이런 거 해가지고. 구름 안 돼? 자, 안 돼. 아, 아저씨 한 번만요. 한 번만. 누나 빨리 가. 한 번만. 어서. 너도 가 그리고. 물론. 빨리 가. 아자 못 보겠어. 아저씨 한 번만요. 아니 말고. 이거 뭐 하는 차례야? 들어갔어? 찍었어? 나이스! 오케이!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비참. 와, 저도
1, 2, 터키, 미미! 아이, 헤헤이, 컷! 오케이요. 아니야. 우선은 다리에 생식기가 있어서. 아이, 이거 세트라 그러는데? 자체 복제. 어? 잠시만요. 작은 거 먹지 왜? 먹으려고. 아, 그럼 세트야. 둘, 셋, 넷! 근데 귀엽긴 해. 할게요. 하나. 마지막. 마지막만요. 야, 너 표정 너무 귀엽다. 내 표정이야 이거. 일단 가시죠. 네? 그냥 이건 너무 괜찮아. 어서 제가 다 자고 해놓고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일단 가시죠 하고 뒤에 거. 이거 엄청 많아. 일단 가시죠. 아, 자기가 쓰던 걸 주는 거야? 이거. 아, 뒤집어서. 뒤집어서. 뭐 때렸다면 어떡해요? 아니, 저거는 원래 이사 올 때부터 떼져 있었는데? 일단 가시죠. 일단 가시죠. 잠깐만. 아, 일단 가시자고 누나가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거 안 해도 돼. 아,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너 대사. 죄송해요. 선생님, 너. 네,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쨌든 흐뭇할 것 같아. 그렇게 아빠면서 같은 거. 이거 엑스벤 아니에요, 엑스벤? 오빠가 이걸 주니까. 살짝 녹아가지고. 오빠 꺼내면서 살짝 누른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요! 딴 말하기 없게요. 갈게요! 이상해. 이제 한 번이야. 한소진 팀장님이 착상전 유전진단 검사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뭐 통상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요즘 굉장히 많은 산모님들이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PGT 즉 착상전 유전진단은요.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인데 너무 갑자기 너무 전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얄밉다라고. 근데 그게 얄미워하는 거야 내가 대답을. 얄미운데 대책은 없는 게 대책이 있나 이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오빠한테는 던지는 그 재미가 있어요. 실제 선수들이랑 다르신가요? 소진이는 저는 제 기준 굉장히 위대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용감하고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행동력도 좋고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리가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약간 이게 하신 다음에 거리감을 느끼는 둘 다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 친구들이랑. 근데 초밥집엔 어쩐 일이에요? 아, 여기 아버지 가게 도와드리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아니 가세요. 발이 뭐예요? 발이 있어. 발이 있어. 내가 발이 있어. 그럼 그건 미끄러진 거잖아. 하지 마라. 그건 미끄러진 거잖아요. 되게 미끄러졌다기보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 요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거를 못 하니까 이제 그러면 하고 밀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겼다리죠. 할 수 있어. 이렇게 누가 어떻게 하지? 이거. 네,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신경 쓰이는 걸 먼저 하고 말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 하다이 씨 태아는 신원이에요. 우리 아이템.
하나, 둘, 셋. 아, 왜 안 봤어? 아, 이렇게 했다 봐요. 네. 한번 먼저 할게요. 이거 왔었잖아. 아, 근데 그때 거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앵간하면 아스팔트로 가요. 절반에 걸려요. 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 밑으로? 저기가 되는데? 이게 아니지. 저쪽. 저기요? 저쪽. 아, 캠핑장. 얘는 왠지 뛰어갈 것 같아. 네. 캠핑장이었습니다. 아, 진짜 웃겨. 재밌었죠. 오케이, 우리 이쪽으로 가. 어? 아니, 감독이 천천히 오라고 하니까 오빠 진짜. 아니, 뭐 그거 어떻게 주문을 하셨는데. 다시 할게. 알았어, 내가 적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너무 천천히 갔니? 오케이. 내가 더 빨리 가보고. 애들은 갖고 있어. 간당간당했어. 아, 우리 정선생님 간당간당했습니다.